최상승선이 별게 아니라 몰라 해버린 몰라 하고 부처인지 아닌지도 몰라 일지 이지 몰라 그럼 참나가 성성하지 더 신성이 드러난다 알려고 하고 뭔가 따지려고 하면 신성이 자꾸 쪼그라든 참나 자리에선 다 하나지 원래 참나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인데 거긴 차별을 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누리셔도 돼요 몰라 하고 내가 하느님과 접속했다 라고 느껴도 되지만 접속이지만 접속이 사실은 나의 내면과의 접속이지 뭐 밖이랑 접속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참 나는 하느님이구나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각해도 돼. 그것도 인가를 해야 돼 딱 자기가 접속하고 딱 인가를 해줘야 돼 난 이미 부처 다른 건 깜냥과 사더라도 그거는 확실히 선언해줘야 돼 내가 부처라는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더 이미 부처인데 더 바랄 것도 없잖아 내가 이미 부처인데 몰라만 하면 되지 몰라만 하면서 무슨 신통 바라지도 말고 뭐 바라지도 말고 몰라만 하면서 쉬세요 그러면 참나는 더 강해져요 내 안에서 신성은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 잘하는 법은 내가 이미 부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인가도 살짝 필요하죠 접속을 잘하려고 해도 내가 부처인 줄 알아줘야 접속도 더 잘 되겠죠 최상승선이 별게 아니라 몰라 해버린 몰라 하고 부처인지 아닌지도 몰라 일지 이지 몰라 그럼 참나가 성성하지 더 신성이 드러난다 알려고 하고 뭔가 따지려고 하면 신성이 자꾸 쪼그라든 신성 자체야 변함이 없겠지만 드러나질 않아 내 에고에서 내 법계에서는 힘이 약해져 내 법계에서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거야 참나는 원래 광명하고 전지전능하겠지만 내 에고에서 존재감도 안 느껴지면 그게 문제인 거야 내 에고의 법계에서 즉 내 에고의 세계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야지 내 에고가 살맛 나는 거야 밝아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 법계 마음의 세계에 참나가 하느님이 현존하시나 이거지 현존하신가 현존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접속을 해 접속하려면 가장 쉬운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을 몽땅 몰라 해버려라 이름도 몰라 가장 쉬운 요결이 그 우리 14조의 앞에 네 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라 몰라 미래 걱정하지 마시라 몰라 미래도 몰라 에고를 내세우지 마시라 내 이름도 몰라 그리고 현존에 만족하라 딱 좋아 괜찮아 모르지만 괜찮아 이게 최상승선 요결이 우리 14조 앞에 4번까지가 최상승선 요결이 마하무드라 족첸 다 똑같은 그것만 닦아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현존에 만족하기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우리 14조는 최상승선도 들어있고 재밌는 게 이게 그대로 최상승선의 요결이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로 맡기고 사는 삶에서도 참나 만나는 요결이자 맡기고 사는 삶에서도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나 몰라 현존에 만족하고 살아가시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삶의 태도예요 유교와 불교가 그냥 하나로 통해버 그러니까 공자님도 최상승선의 달인인 논어에 공자님 네 가지가 없으셨다 과거에 대한 고집이 없으셨고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으셨고 현재의 망상이 없으셨고 나라고 하는 아집이 없으셨고 그게 그 일반인하고 되게 다르게 사는 공자님의 마음씀이니까 제자가 적어놨겠지 논어에도 그게 그대로 최상승선 요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보살과 군자의 실천 지침이자 그대로 참나랑 곧장 접속하는 요결이기도 하다 얼마나 재밌습니다 뭔가 이 선교가 교학과 이 심종이 선종이 하나로 가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 실천 지침 4조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안주 잘하려면 참나 각성 잘하려면 접속 잘하려면 난 이미 부처다
하느님이다 그런 줄 알고 에고를 좀 에고한테 이렇게 선언해 준 다음에 그냥 몰라 해버려. 모르겠다.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이름도 몰라. 오직 존재할 뿐. 다른 말로 오직 알아차릴 뿐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참나 놓쳤던 거 과거에 몰라. 또 놓치지 않을까 몰라. 다 놔버리고 수행에 방해되는 생각들 놔버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몰라 해보세요. 이름 모르시죠? 과거 모르시죠? 미래 모르시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이 자리는 부처도 똑같고 하느님도 똑같은 자리. 나오면 좀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역량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다만 그 자리는 똑같다. 마음껏 누려도 된다. 이건. 하루하루 이렇게 부처로 살고 하루하루 하느님으로 살아라. 무한한 무제약이 하느님인데 참나 자리에서는 현상기에서는 제약이 있는 하느님이다. 어차피 하느님 지금 여기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하느님. 그 제약 조건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못 해주는 하느님이지 원래 무제약의 하느님이다. 무제약의 참나인데 오늘 하루는 요 제약 조건 속에서 제약 조건 안에서 육바라밀과 이 신통을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